우리 위원장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문제입니다. 지원단장 대령의 증언을 통해서 나온 바에 의하면 자대 배치, 부대 배치할 때부터 용산에 배치를 해달라는 그런 청탁, 또 평창 동계올림픽에 통역병으로 보내달라는 청탁이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보좌진들과 국회 국방부 연락단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있었고, 더 이상 이런 일을 계속하면 밖으로 밝히겠다는 반발까지 있었던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간단한 사건이 동부지검에 8개월째 지금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고, 더구나 중요 증인들의 증언을 묵살한 사람들이 다시 수사팀으로 복귀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께서 빨리 특임검사 임명을 해서 결론을 내주기를 바라고, 또 본인의 지위에 관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이해 충돌 문제가 제기되어 있습니다. 전현희 위원장 조속히 실무자들이 내린 결론을 결재해서 이해 충돌이 된다는, 그래서 직무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국민들 앞에 밝혀주길 바라고, 그보다 앞서서 추미애 장관이 스스로 지위를 회피하고 독자적인 특임검사가 수사할 수 있도록 결론을 내주든지, 아니면 법무부 장관직에서 스스로 사퇴하든지 결단을 내려주길 바랍니다.